설거지를 하고 있다니 그냥 옷을 벗고 도망칠까? 힘내세요. 우리 귀에 있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귀여운 아들이 있다니 잉여맨으로 계속 살아도 되겠어. 아빠 만 원만 줘보세요. 응? 만 원만요. 돈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 뭐해? 아 짜증나. 없으면 없다고 미리 말했어야죠. 아 진짜 거진가? 저 싸가지가. 아빠, 아빠 사랑해요. 그래도 떨어있는 정말 귀엽다. 역시 앵여맨들은 살길 잘. 아빠 이번에 인형의 집 놀이 세트가 나왔는데 사주시면 안 돼요? 아, 돈이 없는데. 사달라고 사주. 으르르. 조용히 해. 아, 여보 설거지 잘 하고 있죠? 똑바로 잘 하고 있죠? 잘했으면은 화장실 청소, 거실 청소까지 싹 다 해놔. 내가 검사할 거니까 알았어요? 네. 사주. 생각도 못했어. 잉여맨이 집에서 화장실 청소나 하고 있는 셰셰라니. 아 그래 맞다. 잉여맨 통장엔 돈이 많겠지. 그걸로 돈이나 펑펑 쓰자. 그럼 기분이 좀 풀릴 거야. 그리고 이 집도 잉여맨 거잖아. 잉여맨은 나름 부자니까 참고 살만해. 여기 있다. 잉여맨의 통장. 영문? 뭐야? 여보, 내 통장에 왜 빵원밖에 없어? 아니 그걸 왜 물어봐요? 당신 월급은 돈은 나한테 들어오고 당신은 나한테 용돈 받잖아요. 얼마? 10만 원. 뭐야? 당신 벌써 용돈 다 썼어? 아 더 이상 안 돼. 이 집 대출금 갚기도 빠득한데 정말. 아유. 이 집이 대출금을 산 거라고? 그럼요. 아직 20년은 더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회사 열심히 다녀요. 예? 20년. 이 녀석 생각보다 빈깡통이잖아. 뭐야? 불만 있어요? 진짜 한 대 쥐어 박을까? 열심히 일해. 그러니까. 술 먹지 말고. 진짜 확 청소 똑바로 해요. 저 힘만 센 로렌드 고릴라 코뿔소 똥 같은 마누라를 데리고 살더니 잉여맨이 존경스러울 정도야. 하, 도망치고 싶다. 그래, 잉여맨은 비록 이래도 꽤나 잘생겼고 나름 좋은 회사에 다니는 준수한 외모의 능력남이잖아. 이걸 이용해 다른 여자를 만나보는 거야. 그럼 꽤나 즐겁겠지. 야, 우리 술래 없는 숨바꼭질 할래? 그게 뭔데? 그냥 술래 없이 숨어보는 거야. 재밌겠지? 좋아. 좋다. 아, 청소 끝났다. 도구를 여기다가 두고. 잉여맨 슈트를 하루 종일 입고 있었더니 답답하고 청소를 열심히 했더니 땀이 너무 나는데 창고라면 아무도 안 오겠지? 여기서 잠깐 먹고 쉬어야겠다. 시원하다. 살 것 같구만. 엄마! 엄마! 아빠 진짜 아빠가 아니래도요! 아이 나 드라마 해봐야 되니까 조용히 하라니까. 아니 내 말이 집중해. 여보 나 다녀올게. 저거 아빠 아니라고요! 창고에서 아빠가
가죽을 탈피했다니까요. 아빠는 그냥 벌레였어요. 맞아 맞아. 아빠는 그냥 캐터피예요. 가짜라고 어? 가짜. 에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얘들아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거 아니야? 뭔 캐터피 뭐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해? 아니 아, 진짜라고. 맞아요. 저희 두 눈으로 똑같이 봤어요. 그래? 그러고 보니까 요즘 행동이 좀 수상하긴 해. 아빠가 캐터피니까 엄마는 나방이네. 뭐래? 식사는 입에 좀 맞으세요. 네, 상당히 맛있어요. 요메 씨는 오늘 처음 봤지만 참 친절하신 것 같아요. 다른 여성분들한테도 이렇게 친절하세요? 아니요, 연진 씨한테만 친절한 거죠. 정말요? 역시 링님의 외모라면 자신감을 가져도 되는 걸까나? 수상해서 따라왔더니 여기서 개수작을 부리고 있었구나. 당신 블루 트라. 절대 용서 안 해. 응? 너 솔직히 말해봐. 너 진짜 잉여맨 아니지? 애들 말은 못 믿겠지만 한번 벗겨봐야겠어. 호호! 넌 누구야?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랑 똑같이 생긴 가죽 슈트를 입고서 우리 남편 행세를 했단 그런 말이지? 죄송합니다. 절대 이제 잉여맨이 되려고 하지 않을게요. 마냥 부러워져요. 저는 따뜻한 가족도 없고 좋은 직장도 없는 방구석 찌질이었으니까요. 죄송합니다. 여보 들었지? 아휴 진짜 어이없네. 겨우 나로 살려고 날 납치했단 말이야. 잉여맨으로 사는 건 보통이 아니야. 특히 노랜드 고릴라 같은 마누라의 남편으로 사는 건 말이지. 알겠어? 진짜 지옥을 살고 계시네요. 뭐? 죄송합니다. 다시는 탐내지 않을게요. 죄송합니다. 에휴 그래도 참 딱하네. 당신 마음도 이해가 돼요. 저도 취업에 실패하고 수없이 많은 좌절을 겪어봤죠. 모두 다 행복하게 사는데 나만 미래가 없고 불행하다고 그렇게 느꼈었지.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서 남 모르게 엄청 노력하고 있다는 걸 저도 깨닫게 되었죠. 당신도 아직 늦지 않았어요. 남의 것을 빼다봤자 달라질 건 없고 행복도 찾아올 수 없죠. 지금이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잉여 상사 면접 시작하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잉여 상사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니 당신은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